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운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신규 스타파워도 업데이트 됐는데요. 과연 상점에 떴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뿅! 오! 무려 신규 스타파워 포커 앤드 브로 두 개 다 떴습니다. 와우! 저번 막 타라라든지 이거는 아예 상점에 안 떴었거든요. 오늘은 무려 신규 스타파워 두 개나 한 번에 떴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써볼 건데, 우선은 불협화음과 로켓 사오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부터 써볼까요? 우선은 불협화음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뿅! 뾰로로롱 뾰로로롱 퍼코 스타파워 불협화음. 특수공격이 적에게는 1200피해를 줍니다. 야, 이 스타파워 개꿀이네요. 예, 자, 불협화음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 스타파워 뮤직 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격을 했을 때 HP 500이 차는 그런 건데, 이 불협화음 같은 게 궁극기가 이제 데미지가 생기는 엄청난 스타파워예요. 사실은 포코가 완전 힐러였기 때문에 솔로 쇼다운에서 쓰기는 좀 애매했어요. 하지만 요번 이 불협화음으로 인해 솔로 쇼다운에서도 좀 쓸만할 것 같은데요? 예. 오사나 뭐 아니면 도에서 불협화음 테스트부터 해봅시다. 렛츠 고! 뿅! 바라바라. 오케이. 긁어. 아, 긁어. 긁어. 긁어주세요. 야야, 이거 아우, 또 와이파이 왜 이래 진짜. 일로와 일로와. 아우, 아파 피 살짝 채워주면서. 호호. 와, 야, 미쳤다. 야, 비비한테도 안 밀리네. 이게 궁극기가 힐이 되면서 그리고 딜을 매기기 때문에 쇼다운에서도 쓸만한데요? 진짜. 자, 거리 조절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야, 요번 스타파워 이거 피 없는 상황에서 역전과 곡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채우고 공격. 자, 루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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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바. 와우. 오호, 개사기 됐는데? 아니, 이거 원래 솔로 쇼다운에서 이기기 힘들었는데? 자, 일단은 쇼다운에서 먹히는 거 봤으니까요. 이거 쨍그랜 모드에서 완전 미쳐 날뛸 것 같은데? 오케이. 아, 포코 재밌다. 자, 이번에 한번 또 해봅시다. 아, 근데 또 다 원거리라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딜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얘가 사거리가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 요 레드 와이파이 좀 가만히 좀 계셔봐요.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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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요. 자, 필 채우고 역전각 봅니다잉. 자, 이거 땡겨가도 별로 안 무서워요. 이제 궁극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궁극기 스택 얼마 안 남았다.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No red wifi, no no 해. 어우, 여보, 쥐레 파티요, 쥐레 파티. 아, 야야야, 가만있어, 가만있지 마, 가만있지 마. 오케이. 오, 이거 뭐, 핸디캡 달고 게임한 거 같네. 야야야야야야야야. 어우, 빡! 그렇지, 이거 보셨어요? 순식간에 궁극기로 딜과 힐을 동시에 하는 그림. 엄청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승리각이 잡힐 것 같아요. 쨍그랩 좀만 더 나와. 맛있게 먹고요, 먹고요. 컷, 컷. 컷! 좋아! 마무리! 오,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진짜. 오, 빠스러, 그렇지! 잡고, 위험했지만, 빠집니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이기는 각이에요. 뒤에 숨어만 있으면 되거든요. 에헤? 에헤? 일로 와봐요. 2, 1, 마무리. 야, 이거 더 좋아졌다, 진짜. 자,
자, 또 하이스트 떠있는데 하이스트에서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게 포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 하이스트 맵에서는 잘 안 쓰는 브롤러였거든요. 자, 요 몬스터파를 장착하면서 과연 쓸만해졌을지 봅시다. 어우, 야 이걸 잡네? 피 채우고 그렇지. 자, 궁극기 찼습니다. 이거 한타에서 엄청난 위력 발휘할 것 같아요. 한타가 고겠습니다. 하나 일단 잡고 팔! 우와, 궁극기로 지워지는 거 보셨어요? 하나 둘 셋. 세거든 약하지 않아요. 헐 헐. 엄마 오우, 마무리 어때? 야, 이거 너무 세다. 잡고 힐러가 아니에요, 이거 거의. 예, 준 딜러 수준으로 변신한 포코입니다. 헐. 마무리 어택. 불러봐. 이거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호호! 찹. 야, 너네 집, 빈집 털이 당한다. 집 깨져요. 아, 이런 오토임 춤은. 어, 이거 왜 이래. 어우. 레드 와이파이 달고도 아주 깔끔한 승리. 물론 제가 점수가 낮아서 가볍게 이기는 것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포코 스타파워 훌륭합니다. 야, 이거 끼면서 원래 되게 뭐랄까 수동적인 캐릭터였는데, 예, 제가 오히려 혼자서 역전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캐리형 킬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음 스타파워 로켓 4호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것도 유저들의 평가가 개사기 스타파워 나왔다 라는 평가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로켓 4호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브록 스타파워 로켓 4호기! 로켓 발사기의 네 번째 탄을 장착해 탄환 용량이 증가합니다. 원래는 그 네 번째 자리에 보온병을 넣고 다녔다고 하는 그런 컨셉이네요. 오케이. 자, 이제 총 에모가 4개가 된 브록의 위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돼요? 오케이, 가봅시다. 뭐 아니면 돈데, 이거는 괜히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암호가 4개거든요? 그냥 오토에임으로 4만 갈기면은 오 마이 갓 다 잡아. 어, 한방 컷이야 거의. 야, 그리고 이거 4만 갈기니까 궁극기가 바로 차네. 어, 아, 이것도 근데 또 레드 와이파이가 변수다. 아야야야야, 얘 왜 이래.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오야 도둥 피해주고 커트. 와, 이거 미쳤다 진짜. 말이 안 되는 성능인데요 진짜로. 아, 일단은 에머가 내 방이기 때문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냥 오토임 갈겨버리면은 웬만한 애들 다 잡습니다. 이렇게 땅. 야, 그 근접에서 피비도 이겨버리네. 밴드의 이유로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스타 파워가 나와버렸네요. 채워주고. 아, 와우. 이거 주스만 제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갈겨! 아우. 자, 컷!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뭐야! 누가 이겼어? 아, 너무 아깝네. 아. 야, 그래도 여러분들 보셨죠? 이거 에머가 하나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그냥 천지 차이네요. 와, 이거 지렸다. 이거 이렇게 되면은 그 쉘리에 이어서 브록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브록이 안 그래도 약간 올라운더 캐릭터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모든 맵에서 좀 자주 출연하는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전천으로 쓰일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듀오 쇼다운에서 한번 깔끔하게 승리해봅시다. 칼 친구와의 조합. 이거 진짜 화력이 엄청나게 세졌거든요, 제가. 쟤 뭐해? 몰라요. 그냥 무시하고 다 깹시다. 좋아. 일단은 그 다음에 네 발 다 채워서 한 번에 갈겨버릴 거예요. 이렇게 한 마무리. 오우야, 좀 아픈데? 뿜!
뻥. 오케이. 네 발 다 채워놓고 한 번에 직살내봅시다. 이거 먹으러 오는 순간 네 발 그대로 갈겨버리는 겁니다. 어, 예. 안 돼, 먹으러 갈게요, 그냥. 일로 와요. 어딨어요? 어디 가요? 잡고. 어, 칼 이 친구 잘하는데? 뭐, 순식간에 쇼다운. 뭐, 한 것도 없는데 쇼다운 됐냐? 자. 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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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캉! 오! 양쪽으로 갈라져서 깔끔한 승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타파워 두 가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아직 나오지 않은, 네, 팸 스타파워도, 엄청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써본 결과 둘 다 역대급 스타파워예요. 요번 주 스타파워 라인업이 그냥 미친 수준입니다. 이것도 완전 그 메타가 바뀔 것 같은데요. 예. 포코도 이제 솔로 쇼다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예, 브롤러가 되었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네, 팸의 새로운 스타 파워, 엄마의 폭풍 압박, 또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